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파이썬 자동화 파이 오토 GUI 활용법에서는요, 저희가 메모장에 문자열들을 복사를 하고, 그것을 자동으로 복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핫키과 그 다음에 라이트라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들을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문장이 짧으면 괜찮은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은 그렇게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장들을 이제 메모장에다가 많은 문장들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동까지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이 그런 복사 붙여넣기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미리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요 메모장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메모장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메모장에 그 저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의 그런 클립보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 클립보드 모듈을 하나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PIP install 그 다음에 클립보드를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파이썬 3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에는 여러분들이 저장하기 원하는 그 메모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이렇게 더블 쿼터를 3개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문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클립보드 그 다음에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클립보드에다 말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컨트롤 C를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피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메모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저장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토 GUI를 이용해서 메모장을 연 다음에 그 메모장에 이제 원하는 키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자동화, 매크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 그 메뉴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난 뒤에 딱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핫킷 같은 경우 윈도우즈, 그 다음에 R을 입력을 했죠. 윈도우즈 R은 윈도우즈 누르고 R 누르시면은 윈도우즈 누르고 R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앞에서 배우셨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해서 노트패드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라이트 그 다음에 노트패드.exe 파일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토의 GUI를 또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핫킥과 라이트하고 프레스 요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때요. 물론 이제 그 프로세스 오픈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노트패드를 한 번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 시간에 그냥 파이 오토 GUI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도 우리가 슬립을 넉넉하게 줄게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사양에 따라서 이게 늦게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는데 슬립은 한 2나 3 정도 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오토 GUI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핫킷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우선 노트패드로 이렇게 제가 수동을 할게요. 노트패드로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에 복사한 것을 붙여야겠죠. 컨트롤 V. 지금 현재 그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V 여러분들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을 이렇게 해서 지금 컨트롤 V를 누른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시연을 우리가 기능을 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르고 싶은 거 키를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V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도 윈도우즈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눌러진 상태에서 V를 같이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일에서 저장을 해야겠죠.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단축키,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이제 단축키들이 다르겠죠.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S입니다.
요것을 또 눌러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저장할 그 파일 이름을 선택하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미리 TXT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테스트를 할 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공간까지 나중에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컨트롤 S 눌렀을 때 처음 나오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저희가 text.txt 파일을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도 좀 슬립을 좀 넣어줘야 합니다. 여기는 한 슬립, 여러분들 적당히 1 해도 되고, 뭐 저는 1 정도 하도록 할 것이고요. 2 정도 할게요. 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게요. 그 다음에 파이 오토 GUI를 또 이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해야죠? 당연히, 핫키를 눌러가지고, 핫키스로 저희가 컨트롤, 아까 봤던 단축키 컨트롤, 그 다음에 S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려면은 저장을 할 때 아까처럼 우리가 노트패드를 실행해서 컨트롤 S 눌렀을 때 그 포커스, 이게 우리가 그 마우스에서 다음 키보드에 입력이 되는 그 포커스가 이름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장할 그 이름, 여기는 메모.텍스트 파일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텍스트 파일로 우린 저장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오토 GUI는 또 다시 키를 눌러 가지고 그 다음에 Alt S 그 다음에 S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 Alt-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모장에서 다시 좀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붙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얘는 저장하기 기능이죠. 저장하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Alt-S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 저장하는 이 단축키가 Alt-S예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은 좀 더 구현하기 쉽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컨트롤 S 누르면은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집니다. 파일 이름으로요.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또 S를 누르시면 대문자 S죠. 대문자 S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장하기에 여기가 됩니다. 물론 요것이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로 포커스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축키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난 뒤에 이것을 동작 한번 시켜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가. 자, 그래서 소스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동작시키기 전에요. 그 다음에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F4키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복사가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뭔가 저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였죠. 그래서 메모.txt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디렉토리에 우리가 처음 이 노트패드를 저장하겠습니다 하는 그 나타난 디렉토리에 이렇게 메모.txt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